깜짝 놀랄만한 뉴스였습니다.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걸그룹의 멤버가 브라운 아이드 걸즈의 가인 씨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올해 초 가인 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가인 측 프로포폴 투약 인정. 인정을 했군요. 프로포폴 관련 벌금형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. 극심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하게 돼 사죄 말씀드린다. 라고 밝혔습니다. 연대전문기자 안지선 기자 오늘도 사연남에 나왔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그 프로포폴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 받은 걸그룹 멤버 정말 가인 씨 맞아요? 네, 이게 올 초에 이제 그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건이어서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. 예. 사실 이 사건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가인 씨가 2019년 7월에서 8월 그 한 네 차례에 거쳐서 이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이것이 이 100만 원의 약식 기소된 사건이 하나 있고요. 사실은 가인 씨가 지난해 7월에 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 에터미데이트라고 프로포폴과 비슷한 전신 마취제 성분의 약을 이 브로커를 통해서 구입한 정황이 포착돼서 그래요? 예, 경찰에서 참고 조사를 받은 바 있거든요. 근데 당시에는 이제 모발에서 그런 이제 성분이 안 나왔고 자택 수사를 해봤더니 자택 수사에서 이 그런 약과 그다음 집에 주사기가 발견이 되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이 됐으나 당시에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. 라고 하면서 복권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프로포폴 그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연예인 몇몇 대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그 정황이 포착돼서 그분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인 씨까지 드러나게 됐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지도 화제인데 경찰이 가인 씨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다고요? 네. 그 당시 모발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자택 수사를 통해서 집에서 이제 해당 약이 다량의 해당 약이 한 150만 원에 걸쳐서 이제 상당한 양의 이 약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집에서 주사기도 좀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당시 2017년 6월 남자친구였던 배우 주지훈 씨 얘기가 뭐 다시 재조명된 이유는 뭡니까? 예, 당시에 이제 이 전 알다시피 전지 뭐 약쟁이의 남자친구를 돌고 있다라면서 SNS 글을 올렸고 당시 남자친구의 그 지인이 자신에게 이 대마초를 권유했었다라는 그 때아닌 폭로를 해가지고 그 당사자까지 검사를 받고 이 모발 검사까지 했지만 그분은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고요.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가인 씨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한다. 자기는 이제 이게 합법적으로 되기 전까지 대마초 손 대지 않겠다. 그러면서 이제 호언장담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다시금 이제 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사실 좌충수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리 사실은 가인 씨가 이 주변에 자기 친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아픈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 그 동료들이 죽음을 겪는 그런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개인적으로 공황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힘든 그런 개인적인 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. 네, 대중의 비판은 좀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